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스마일 골프의 최민욱 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대결 콘텐츠는 아니지만 제가 친한 형님을 한번 모셔왔는데요. 이렇게 모셔온 이유는 같이 플레이를 한번 해보고 플레이를 보면서 문제점이 어떤 게 문제고 이런 거를 한번 파악한 후 이제는 스윙을 좀 교정해드리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자, 한번 바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와주시죠. 아, 네, 안녕하세요. 스마일 골프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대한민국 패션보드 이시우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민욱이가 편하게 오라고 그랬는데, 그냥 스크린 한번 치자. 그렇죠. 이런 건 좀 모르고 왔는데, 오늘 제 실력을 제대로 까발려질 것 같네요. 네. 아마 저랑 같이 프로그램을 형이랑 그쵸. 좀 오래 했죠. 오래 했었잖아요. 오래 했죠. 그래가지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 그리고 또 형님이 또 모델계에서 또 그렇죠. 레슨을 하는 프로로 하시잖아요. 유명하죠. 또 근데 오늘 여기서 실력이 제대로 이제 그렇죠. 밝혀지는 거잖아요. 이제 만천하에 아, 이제는 난리났네. 이거 안 되는데 방송에도 제 실력이 나오지를 않았어요. 다 이게 편집을 통해서. 제가 다들 궁금한 게 이지우 너 얼마나 치냐 다 뭐 2언더 정도 치는 줄 아는데 오늘 네, 제대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치나 기대해 주세요. 뭐, 만들어진 캐릭터 같은 존재. 아 그렇죠. 베일에 쌓인 캐릭터였는데 아 오늘 아, 최초 공개되는 거잖아. 최초 공개. 아 시우 형의 실력이 최초 공개됐네. 큰일 났네. 그래서 제가 원래부터 알고 있었고 또 시우 형이 이것만 바뀌면 더 골프 잘 치고 맞아, 좋아질 맞아, 맞아, 텐데 맞아. 하는 게 항상 있었어요. 근데 뭐 시우 형도 이제 개인적인 업무 때문에 바쁘시고 저도 또 이제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또 이제는 또 열심히 활동하면서 최근에 좀 안 맞고 안 맞았는데 오늘 이렇게 네, 오늘 스크린 플레이 라이너를 보고 라이너를 돌고 오늘 문제점을 바로 완벽하게 한번 고쳐드리고 바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형님은 저기 앉으시고 몸도 안 풀고 그냥 바로 가는 거지? 네, 바로 가는 거죠. 자, 저희 코스를 랜덤으로 선택을 했는데 코스가 여기 좁을까요? 네, 많이 좁네요. 자, 일단은 한번 쳐보겠습니다. 아, 네, 일단 첫 티샷은 뭐 오늘은 제 샷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메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중요한 거잖아요. 네. 오늘의 주인공은 나야 나. 모델 이시우 형님이 중요합니다. 아, 이렇게 치셨다. 저도 백티네요. 네, 맞아요. 좀 더 낱낱이 실력을 보기 위해서 백티를 좀 해놨거든요. 아, 좀 너무하네. 네. 아, 이거 긴장되는데 이게. 천장이 닦였어요. 덩키가 크셔가지고 제가. 루틴대로. 네, 루틴대로. 루틴대로. 셔틀 드라이브 티샷. 네. 네, 여러분. 아, 뭐 모든 분들이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마추어 분들 첫 번째 홀에서 다 티샷 이렇게 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멀리 거 주시잖아. 아, 첫째 멀리 거. 네, 멀리 거 쓰잖아. 아, 멀리 거 쓰잖아. 예. 네. 요거 누르면 되죠, 요거. 네, 멀리 건. 네. 아, 뭐 새삼스럽게 이게 진짜잖아. 이게 리얼이잖아. 깜짝 놀란다 이제 이번에. 자. 자. 돌 맞고 이제 나옵니다. 그렇지. 아, 이걸 노리신 거군요. 그렇지, 그렇죠. 아마추어들의 다 루틴, 이게 다 정해져 있어. 네. 오른쪽 한번 가면 왼쪽으로 가고. 아, 오른쪽 한번 가고. 이러면서 교정을 하거든요. 1번, 2번, 3번에 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참 구독자님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세컨이 180. 180. 네. 참, 민숙이가 참. 형, 전화 오는 거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한테? 네. 다 캔슬 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페어웨이 지켰네. 페어웨이 지켰어요. 자, 구독자 여러분들, 저 1번, 3번까지는 연습, 몸을 푼다라는 생각으로 치니까는요. 그거 다 그렇잖아요. 필드처럼 하는 거잖아. 그럼요, 그럼요. 네. 처음부터 잘 치는 사람 어디 있어? 100. 아, 이런 샷 많이 나와. 이런 탑볼 많이 나와. 이 정도의 이 정확도, 이 정확도. 같이 가려고, 이거. 형, 정확도. 잠깐만요. 정확도. 왜 갑자기 자 안무 몇 년 사이 왜 이렇게 바뀌었어요? 골프가 태모됐어요. 태모. 요즘 좀 너무 많이 쉬어서 솔직히 네. 지금 너무 낯설어. 너무 낯설어. 저 이제 슬슬 이제 감 잡아가니까 네. 네. 기대해 주세요. 뭐 스코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 그럼요. 오늘은 스코어. 진짜 배우러 오시는 그 배우는 입장에서. 게 중요하니까. 네. 자.
네. 오. 뭐 너무 좀 우습게 보실 것 같아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네. 좀 이제 제대로 한번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 딴에 나왔냐고 막 그러는 거 아니야, 막. 오늘 시우 형이 좀 치는 게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제가 빨리 칠게요. 네. 자, 저는 피칭 컨트롤 세컨 샷. 뭐 안 봐도 붙었겠죠. 네. 아, 네, 오케이. 제가 빨리 쳐야 되기 때문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나 이거 혼자 치는 거 같네. 아, 이럴 거면 그냥 형 혼자 어? 치게 하고 제가 볼 거 이랬어요. 어, 나 혼자 치는 거 같은데. 어, 이거 뭐야? 서비스예요, 이거? 서비스예요, 서비스. 이거 빨리 이거 돌려놔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안 돼, 돌리면 안 돼, 돌리면. 돌리는 거 안 되지? 몸으로. 몸으로 느껴라. 네. 네. 몸으로. 좋아. 어우, 좀 때 많이 때렸는데. 컷신. 부산. 아.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어, 요거는 엄청 빠른 거 아니야? 예. 내리막이 엄청 심해요. 그럼 톡. 그렇죠. 이럴 때는 그냥 강공으로 그냥 가운데 보고 아 왼쪽 보고 탁 톡. 아. 더블 보기. 나쁘지 않아. 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첫토론 원래 1파만파. 맞아. 1파만파. 차라리 이렇게 모든 걸 다 보여주셔야 돼요. 아직은. 아, 네, 걱정하지 마세요. 네. 잘 치려고 하지 않나요, 저는. 그래도 최선을 좀 다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최선은 다해. 항상 최선은 다해. 자, 저는 140, 7m, 8번 컨트롤 샷으로 공략하겠습니다. 야, 약간 얇게 맞았다. 네, 안 봐도 붙었겠죠? 안 돼, 얇게 맞았다. 아, 조금 그래요. 네, 컨트롤 실패했네. 컨트롤 실패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드로우로 걸 예정이니까 저도 예정이시고 바람도 이렇게 부르니까 간결하게 좀 간결하게 바꿨어. 아, 이런 느낌. 아, 드로우가 조금 덜 먹었네. 여러분, 제가 또 힌지를 많이 강조하잖아요. 근데 오늘 딱 수영 스윙이 힌지가 아예 안 들어가요. 힌지? 힌지가 안 들어가서 오늘 그걸 고치면 형이 아이언이 완전 좋아질 수가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아. 띄울까요? 굴릴까요? 어. 잘하시는 걸로 해주세요. 아. 붙일 수 있는 걸로? 요즘에 저거 뭐냐, 저걸로 바꿔서 네. 리키 팔로로 바꿔서 아. 네.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띄우도록? 네. 이 런이 너무 많아서 오! 네. 게린! 아, 게린! 아, 나이스. 아, 네. 오, 잘 바꿨었네, 리키 파울로. 리키 파울로. 파울로가 다 바꿨잖아. 네, 가족 빼고 다 바꾼 리키 파울로. 이제 슬슬 몸이 풀리고 있어요. 어? 네. 자, 저는 드라이버로 원온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피 단 72 정도 나오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오, 좋다. 안 돼. 어, 카트 맞으면 안 돼. 어. 오. 아. 아. 조금 아쉽네. 네, 조금 아쉽네. 조금 아쉽네. 그냥 보여주시죠. 네, 원온. 시우야, 쫄지 마. 할 수 있잖아. 힌지. 어, 이거 뭐 어디 맞은 거예요? 뽕샷, 뽕샷. 어? 여기 맞았어요, 형님. 여기, 여기. 아, 이게 티가 높아서. 근데 왜 티를 이렇게 높게 꽂고 치시는 아, 거예요? 아, 이게 불안한 마음에. 불안한 마음에. 네. 티가 점점 높아졌어요. 오늘 드라이버도 제가 네. 티 높이를 좀 나중에 이제 낮게도 되는 거예요? 그럼요. 낮게 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 좋습니다. 지금 아직 지금 몇 번 홀이죠? 아직 3번. 아, 그럼 괜찮네. 아직 몸 푸는 홀이잖아. 아, 아직 몸 푸는 홀이니까. 좋아. 오. 네. 지금까지 일부러 치신 거예요? 아, 아 좀 아쉽네. 네. 리키 파울로, 리키 파울로. 리키 파울로, 맞다, 리키 파울로. 바꿨다 그랬잖아. 네.
어우 좋으신데요? 뭐 이쯤 되면은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긴가민가 하실 거야. 이 새끼 잘 치나 못 치나. 잘 치는 것 같으면서도 이제 일부러 못 치는 것 같기도 하고. 그쵸? 어우 이건 뭐 답이 없는데요? 저 브로치? 사실 여러분 제가 원래는 시합 때 3피스를 쓰면 사실 이 홀은 제가 이쪽에 갖다 놓은 게 미스예요. 잘못된 거예요. 지금 3피스로는 공이 안 뜨기 때문에. 근데 제가 만약 이런 상황 때 지금 뭐 대결이 아니니까 그냥 일반 공을 쓰게 되면 붙일 수 있어요. 붙일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스크린에서 헤드페이스 열고 그 공 띄우는 방법 알려드렸죠? 자 그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뽕 하고 이렇게 띄우면 지금 캐리가 좀 잘못 떨어졌는데 원래는 뽕 하고 띄어서 그린에 떨어뜨리면 세울 수 있어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자 근데 어려워요 여기 원래 여러 개가 어려워서 네, 다시 집중해서 원래대로 아 오케이 오케이 네. 자 네, 시우병의 네. 버디펏 그 오른쪽으로 한 컵 반. 한 컵 반. 8.56m 치셔야 돼요. 아 그렇게 많이 쳐야 된다고? 네. 무조건요. 이렇게 가까운데? 네. 제 일부러 이상하게 가르쳐 주는 것 같은데. 자 보세요. 어. 형 봐봐 저 제 말에 못 믿고 지금 볼리스피도 5m 나온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짧잖아요. 맞네. 제대로 가르쳐 주는구나. 형. 저 다승자예요 이래봐도. 아 방송에서는 제대로 하는구나. 방송에서 제대로 하죠. 방송에서 제대로 하네. 저 믿어주셔야 돼요. 네. 알겠죠? 그래야 오늘 변화를 느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오늘 전목사예요 아시겠죠? 아. 알겠습니다. 제 말에 따라주셔야 됩니다. 힘드니까. 믿습니다. 2월도 투혼이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일단 티샷을 잘 쳐놔야겠죠? 어우. 네, 지금 한 홀씩 스피드가 1씩 올라가고 있어요. 홀 스피드가. 욕. 와. 300메라? 와. 어떻게 이렇게 치지? 저 밥 먹고 이거만 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군대 갔다 오더니 힘이 더 좋아졌어. 항상 보완, 보완. 전홀의 미스를 다음으로는 또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티높이를 낮추고 그래도 또 잘못 맞았어요. 살아야 돼. 아, 뚝 떨어지면 살아요. 뚝 떨어지면 살아요. 오, 카트 마지막. 아 진짜 아마추어 흉내내기 너무 힘들다. 진짜 아, 나 진짜 200m 딱 쳤잖아 지금. 아 진짜 진짜 실제로 보시면 피지컬이 말도 안 되는데 치면 200m. 200을 넘지를 못해 아마추어 분들. 그러니까요. 아니요 요새 구독자님들 거리 많이 나요. 아 그래요? 그럼 네. 거리 좀 쳐도 돼요? 네, 치셔도 돼요. 아 맞춰 칠 필요 없구나. 요즘 다들 잘 치세요. 저는 다 잘 치시더라고요. 오. 네. 잘 맞았어요. 딱 엣지. 딱 정확하게 그냥. 오. 네. 드라이브보다 송곳. 있지? 송곳. 네. 아직도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 긴가민가 할 거야. 이게 진짜 잘 치는 건지 못 치는 건지. 자, 이런 데서 팁은 네. 여러분 팔로우 스루가 절대 이런 데서는 이렇게 탄도가 낮아질 것 같다고 해서 올려 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팔로우 스루를 오히려 탄도 낮을 걸 예상하고 낮게 유지를 하셔서 약간 펀치샷 느낌을 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펀치샷처럼 치게 되면 헤드 페이스의 각도가 낮아지겠죠? 그러면 공은 더 멀리 나가고. 네. 그래서 저는 원래 5번 아이언 칠 거리지만 지금 6번 아이언으로 칠 거예요. 자, 펀치샷 느낌으로 공을 칠 거고요. 자, 제가 지금 거리는 완벽했어요. 제가 지금 드로우를 예상하고 쳤는데 드로우가 안 났어요. 그렇죠? 네, 최민호 프로의 이런 모습 참 오랜만에 보네요. 네, 저 정말 오랜만이에요. 저도. 역시 저와 대결을 하니까 네, 이런 설레는 마음. 아니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쳐서 분명 딱 그린 딱 맞았으면 붙었을 텐데 방향이 좀 아쉬웠다는 거. 자, 저 다시
58도로. 아, 나샤. 얍. 아우, 백스핀. 네, 약간 86. 아, 좀 컸나? 커요. 백스핀. 그렇죠. 오. 아, 6, 6, 6. 오, 감 좋아. 오, 세다. 감 좋아. 아니야, 좋아. 세다. 아. 오, 스탑, 스탑, 스탑. 아. 잘 쳤어요, 형님. 파. 약간 7m 쳐가지고 위험할 뻔했지만. 아, 이렇게 빼네요. 오. 아,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조금 헤드에 맞았어요, 그래도. 예, 예.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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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그죠. 오. 보이스는 65. 아. 65. 65. 아, 저도 키고 싶은데. 이제 희망이 없겠죠? 자,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오, 됐어. 이번에. 안 커도 돼. 안 커도 돼요? 이 정도면 됐지 뭘. 욕심을 내 더. 끝이야. 들어. 아, 좀 너무 왼쪽. 너무 잘 맞았다. 8번이요. 갑자기 고래 또 많이 나시네요. 약간 조금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네. 문제가 확 드러날 때는 확 드러나고 그리고 또 안 드러날 때는 또 안 드러나고 그렇죠. 네. 지금 긴가민가 할 거야. 네, 긴가민가 해요. 도대체 내가 요런 이거 숨기고 있는 건가. 어떻게 바꿔드려야 되지? 이런 생각이에요, 지금. 아, 좋다. 나이스. 나이스. 아, 아니, 오케이 드릴게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네. 파울러. 나는 파울러다. 나는 파울러다. 형, 아. 지금 벙커 매트를 치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근데 뭐 아마추어분은 다 그렇잖아요. 다 안 그래요. 다 안 그래요. 아, 좀 이쪽에다 놔야 되나? 아, 그치, 좀 아, 거기다 놓고 네. 공만 따야지. 그래서 탄도가 안 나왔구나. 아까 연습했지, 시우야. 한 번 넣자. 한 번 넣을 때 됐다, 시우야. 됐다. 됐다. 오! 그렇지! 어, 진짜 잘 치시는데요? 아마추어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프로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까지 있는 거였어요? 아니, 근데 저희가 좀 더 그 실력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일부러 백티로 오고 그렇죠. 그렇죠? 유튜브 모드로 이제 치시고 치는 건데도 왜 이렇게 잘 치세요, 형님? 그렇죠. 들으면 안 되는데. 근데 제일 문제점이 일단 드라이버이기 때문에. 맞아요. 네. 드라이버. 아! 아, 내가 아까 오케이 줬잖아. 네. 어, 오케이 받아놨죠. 네. 여러분, 제가 아까 오케이 줬어요. 네. 어떡하지? 지금 프로대 아마 MC로서 지금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마추어가 프로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스포츠 저는 골프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나올 때가 됐나? 그렇죠. 방금 한번 잘못 좀 맞았으니까. 네. 오. 네. 리키 파울러가 이렇게 살짝 페이드를 걸더라고요. 아 그거 따라하신 거였어요? 네. 아. 리키 파울러 같지 않았어요? 거리가 왜 이러지?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 네, 저 거리 좀 늘려주세요. 예. 제가 오늘 네. 보이스피드 70 만들어드릴게요. 진짜요? 그럼요. 한 번도 간 적 없는데. 저만 믿으세요. 오늘 못 간다, 너. 자, 제가 진짜 오늘 보이스피드 70 만들어드리기 전까지 안 갑니다. 어때요? 와우. 좋죠, 형님. 좋다, 좋다. 오. 어어. 들어온데? 아, 페이드 스탠드 해놓고 손목을 털어버렸어요. 네, 드로우와 페이드는 한 끗 차. 네. 아, 난 왼쪽으로 휘어질 것 같은데. 자, 일단 왼쪽이 언덕이기 때문에 왼쪽으로 치셔야 될 것 같아요.
탄도 만들지 말고 눌러친 다시고요. 낮게 길게. 오. 뭐야? 쓱. 오. 쓱. 자. 와, 이거 형 엄청 잘 치셨네요. 오. 망가졌네, 망가졌어. 아, 잘 뛰었다. 아우. 아, 근데 포터가 저 원래 포터 잘하거든요. 여기 포터가 좀 잘 안 돼요. 어? 바꿀 때 됐어. 제가 잘 가지고. 수고하셨어요. 예. 네. 똑바로 주세요. 어, 이러다 동타로 끝나겠어. 나인홀. 똑바로 맞추면 되나? 예. 아니 우측 보면서. 오케이. 2m. 와우. 형 이것도 능력이신데요. 계속 세우 앞에 세우는 것도 딱 쓰잖아. 몇 반대 딱 쓰잖아. 그러니까요. 리듬을 자. 와우. 아니 드라이버를 왜 이렇게 못 치는 거예요, 형? 나 왜 이래? 해저드로 하겠습니다. 네, 해저드. 아, 해저드니까. 네. 이 올려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형님. 딱 바로 옆으로. 딱 뭐 바로 옆으로. 옆으로. 네. 아, 됐다. 아, 됐다. 이게 내가 원하는 자신인데. 약간 화가 났나 봐요. 볼집에 조금씩 더 나오네요. 어우, 75. 75. 굿샷. 굿샷. 아, 멋있다. 저는 루틴이 없는 편이죠. 예. 빈스윙도 안 하고. 아. 형님은 아. 루틴도 없고 빈스윙도 안 하시는데 입으로 뭔가를 계속. 네. 입만 풀리면 되기 때문에. 입만 풀리면 돼. 네. 입만 풀리면 되기 때문에. 페어웨이. 어? 여기 우드 한번 도전해봐? 이게 우드는 진짜 자신 없으면 안 치는 게 맞는 것 같아. 너무 어려워요. 또 최 프로가 치지 말라니까 또 쳐야지. 그죠? 네. 우드는 좀 드라이브랑 비슷한 느낌이잖아. 아, 그렇죠. 근데 올려 칠려는 생각 없이. 올려 칠려는 생각 유틸이랑 똑같이 치시면 돼요. 유틸. 유틸이랑 똑같이. 오. 아. 아. 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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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킥. 오. 킥. 아. 아니 무슨 우드가 60% 치면. 그러니까 형은 맞으면 진짜 멀리 나갈 텐데. 그쵸. 공을 못 맞지. 그러니까 이 내 안에 이 이슈 내 안에 있는 이 이슈를 깨고 싶어. 그러니까요. 아 오늘 깨워주세요. 네, 우리 깨워주세요. 네, 깨워주세요. 진짜로. 아우 이거지. 아 벙커. 아 벙커다. 벙커 왼쪽으로 아우. 와. 아, 딱 쓰는 거 보셨죠, 여러분? 네. 보여드리고 싶었어. 네. 엄청난 손재주가 네. 있으시네요. 손의 감각이. 네. 퍼포먼스적인 걸 좀 보여줘야 되거든요. 어? 빡이다, 이거. 근데 난 모르겠어. 난 굴리면 좀 쪽팔리더라, 나는 좀. 아니, 자, 여러분. 그게 정말.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골프를 잘 치려면 쪽팔림이 없어야 돼요. 굴릴 수 있는 상황 조금 굴려야 되고요. 맞아. 근데 난 쪽팔리더라고요. 이렇게 굴리면은 좀 뭔가 아우 민망해 막 내가 막 굴리면은 아우 좀 쑥스러워. 자 느낌 좋아. 느낌 왔어. 이제 넣을 때 됐어. 좀 약한가? 아우. 퍼터에서 원래 가장 많이 까먹어요. 대부분. 그죠. 퍼터 연습을 해야겠네. 아, 좀 때린 것 같아. 아, 오, 한 번 더.
한 번 더. 아, 이렇게 망하네. 네. 4, 5, 7. 7. 오! 저 몇 봤다 한 거예요? 사실 이런 데서는 이제는 퍼터를 하는 게 더 위험할 수가 있어요. 에이프런일 때. 여러분들에게 드릴 팁은 스크린에서는 3m 이내에 캐리를 떨어뜨릴 수 있으면 생각보다 내리막에서 약간 잡아줄 수가 있어요. 웨지샷을 치면.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이렇게 내리막이지만 세워줄 수가 있어요. 아~ 너무 서버렸는데 자 여러분도 이거 한번 써먹으시면 좋아요. 퍼터로 했으면 아마 내려갔을 거예요. 그쵸. 타고 그렇죠? 저처럼 쭉 내려갔죠. 네. 근데 캐리를 짧게 떨어뜨려주면 약간의 스핀을 줄 수 있다. 백스핀을 오히려. 네. 스크린 꿀팁입니다 여러분. 아 이 퍼터가 왜 그럴까요? 이거. 나이스. 나이스 파. 나이스 파. 타하고 다행이라고 하고 있고 좋아하고 있어요 지금. 오 이거 뭔가 홀인원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빨리 찍으세요. 찍으세요. 오. 빼이. 아이언 정도로 유틸 정도로 오. 아 나가지는 않죠. 나가지는 네, 않죠. 나가지는 않죠. 예. 네, 아, 아까 전이랑 또 비슷하게. 맞아요. 네. 30m. 30m. 이것도 또 간지를 위해서 띄우실 건가요? 그렇죠. 퍼포먼스. 로브샷? 네, 퍼포먼스. 퍼포먼스. 너무 뛰었어. 아우, 여러분 공 뜬 거 보이세요? 진짜? 너무 잘 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잘 뜨요. 이건 20m? 20m. 아까 연습한 20m. 어우. 좋아. 됐다. 오. 아, 잘 맞았다. 잘 맞았다. 잘 맞았다. 잘 맞았어. 잘 맞았다. 잘 맞았다. 맞지. 잘 맞았다. 잘 맞았다. 자, 그래도 언더파로는 끝냈으면 좋겠네요. 저도 하늘 두 홀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어? 오늘 뭐가 있네. 여기가 어렵네. 저 최프로님이 이렇게 놓치는 거 처음 봤어.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응. 이렇게 놓친 거 처음 봤어. 자, 마지막 골. 스트레스를 드라이버로 풀어야겠어요. 와, 찢었다. 아, 페이스가 어떻게 저렇게 탁 하지? 네. 로브샷처럼 치지 말고. 로브샷처럼 치지 말고. 형 마지막 골 한 번만 티 40 40 40 네. 올려 틀리지 마세요. 올려 치지 마시고요. 쓰러 치는 거예요. 쓰러 치는 거야. 타이거 우드. 오 봐봐요 지금. 오 제일 많이 났어요. 오 그렇죠. 오 붙자. 이쯤 되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아 얘 진짜 잘 치던 애 아니야 라고 이제 아 이 형 드럼이 진짜 붙여요 여러분. 인가 인가. 자 다시 이제 형이 저 올라오시고 티를 올려놓고 많이 올려놓고 쳤던 이유가 불안했어요. 불안해서. 그렇죠. 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 티가 55예요. 그럼 티 높이가 엄청 높잖아요. 그렇죠. 그럼 공이 그만큼 더 떠 있죠. 그렇죠. 올려 칠 수밖에. 그럼 여러분들은 그러면 이 공간의 갭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죠. 무언가를 더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티를 차라리 40으로 두시고 측면으로 우드랑 똑같이 쓰러친다고 생각을 모습으로. 하는데 저희의 공의 위치는 중앙을 기점으로 무조건 다 왼쪽에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알아서 내가 쓰러친다고 해도 올라가면서 맞았을 때가 40티 높이면 딱 맞는다. 괜찮다 이거죠. 아시겠죠? 아, 진짜 깜짝 놀랐어요. 티 높이 낮추자마자 잘 맞아가지고. 또 쎘나? 백스핀. 오우! 오우. 자, 60m.
되게 잘 굴린다. 예, 저는 약간 골프를 부끄럽게 쳐서요. 지금 이거 어차피 못 세우거든요. 네. 버터 하면 네. 제가 방금 알려드린 거 써보세요. 아, 엘프로니까? 엘프로니까. 아. 이럴 때 써봐야 돼요. 플레이 디프런트 저기 티에 떨어지기. 플레이 디프런트, 디프런트, 디프런트. 여러분 잘 보세요. 짧게 캐리를 공략하면 이런 내리막에서도 오! 되게 세울 수 있어요. 퍼터보다 오히려 정확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 아시겠죠? 오! 이런 꿀팁, 이런 건 진짜 꿀팁. 오! 아시겠죠? 오! 네. 아, 에이프론에서는 이렇게. 그렇죠. 내리막이 심하거나 위험한 상황일 때. 아. 자, 마지막 홀 버디 퍼트. 거의 똑바로인 것 같고요. 오! 됐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지금 나인홀 플레이를 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뭐 한편으로는 좋기도 하고, 네. 네, 한편으로는 좀 쪽팔리기도 하고. 근데 마지막에 네. 그 원포인트 딱 해주셔서 네. 드라이버가 제대로 딱 들어가서 맞았을 때 그 느낌은 네. 다시 예전에 저희 그 드라이버 샷을 찾은 느낌이었어요. 찾은 느낌. 거리도 어느 정도 제 거리가 나왔잖아요. 맞아요. 네. 알잖아요, 제 거리 원래. 알죠. 네. 원래 거리 알고 네. 또 이게 피지컬이 있는데 그쵸. 아쉽잖아요. 하면 더 칠 수 있는데 툭 치기만 해도 200인데 그렇죠. 툭 치기만 해도 200인데 나가야 돼요. 네, 피지컬이네. 그렇죠. 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아쉬움 점들을 제가 이제는 코스를 통해서 보면 이게 더 빨리 나오거든요. 그래서 휴영이 이럴 때는 이런 공략을 하는구나, 이럴 땐 또 이런 판단을 해서 이렇게 치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 레슨할 때 훨씬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쵸. 오늘 저희가 이렇게 한번 쳐봤고요. 자, 이제 이 문제점들을 바로 한번 오늘 수정해서 새로운 이진 이식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진짜요? 그럼 이거 방 연장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만약에 끝날 때까지 안 간다고 그랬으니까 끝날 때까지 안 갈 테니까 오늘 완전 새롭게 와 이렇게까지 말하고 안 바뀌는 거 그런가? 리키시우로 리키시우로 네, 리키 파워로에 빠졌으니까 네. 리키시우로 바꿔드릴 수 있도록 한번 네. 제가 연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끝.